여러분들 사랑을 받는 삶이 좋습니까? 사랑을 하는 삶이 좋습니까? 사랑을 하는 삶이 희망과 불붙는 기쁨이 차고 넘습니다. 부모님들 보면 사랑하는 뭐 그 기쁨이 엄청나요. 손자들 할아버지 나 싫어 정말 바빠요 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사랑해 주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. 하나님도 사랑을 퍼부어 하시더라고. 그러면서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사랑의 대상이 씨를 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단위를 지금 시대에 따라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입니다. 섬기는 것이 보면요, 섬김을 받는 위치에 좀 있어 보였다고 그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. 선생님이 그 단계로 올라온 사람인데 결국적으로 섬겨주는 자가 됐습니다. 섬김을 받는 최고 단계에 가면 결국 섬겨주는 자가 돼요. 왜? 따르는 무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겨줍니다. 그들을 위해서 장단을 맞춰주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. 부모님들도 결국은 섬겨주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. 간판상은 부모님이 섬김을 받는다. 그러나 실제 자녀들과 보면 누가 섬김을 받는지를 몰라요. 결국 자녀들이 섬김을 더 받더라고.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한번 보세요. 사랑을 대상을 찾으려면 막 쫓아다니고 막 벗어서 사랑하죠. 섬기는 거예요 이게.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데 다른 단어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.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모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이 섬기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충족하는 일입니다.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는 게 그렇게 좋아요. 사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니까. 하나님은 참으로 못 견디는 삼일체입니다. 해줄 것을 두고 참지를 못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. 하나님이 제일 못 참는 게 사랑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참을 수 없이 사랑을 하십니다. 하나님 절대적인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맨날 감사하며 그러면 죄졌어도 용서해줘요. 성경이 나왔잖아요.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. 사랑을 받으시고 그냥 잊질 않으시고 사랑을 안 받았어도 잊질 않고 계속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참지를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다. 여러분들 이러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기뻐함으로 늘 사랑하고 섬기며 존경해야 됩니다. 믿습니까?